우리들은 모두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 역시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7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라는 타이틀까지 붙어버린 일본. 이제 일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김웅철 작가의 책,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선 일본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이 생겨버린 노년층. 그러나 급속도로 변모하는 사회는 노년층을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인권과 같은 이슈 역시 이런 점에서 출발하죠. 비교적 IT기기나 키오스크 같은 장비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은 사용 방법 숙지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 불편함을 느끼며 생활하다가 설 곳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먼저 경험해본 이웃. 앞서간 일본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일본이 선택한 길은 기존의 관습을 넘어선 새로운 해결책들로 가득하거든요. 김웅철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노년층은 더 이상 사회의 부담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책을 들여다보면 표지에 적힌 세상에 없던 문화와 비즈니스가 출현하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보다 10년 앞서간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문화, 그리고 기술, 신사업 등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인 지원 시스템, 신기술은 물론 청년들과 함께하는 노인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단어들의 수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 노인들의 활발한 모습까지 담겨 있고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도 소개합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장면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선례를 알려주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령화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일본이 선택한 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웅철 작가의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이 책은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그 해답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